별들이 소곤되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은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여행 이야기를 공유하며 여름휴가를 계획해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점점 스케줄이 늘어나는 바쁜 두 남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바쁜 독일 남자 다니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고텐탁. 와, 우리 뭐 엄청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3주 만에 뵙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2주인가? 아, 2주 만에요. 3주. 2주 와야 하네. 오래됐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우리 다니엘 눈이 더 초롱초롱하네요. 아, 그래요? 예, 새삼 느끼는 새삼. 아, 예. 오늘 또 오전에 스케줄이 있어갖고, 예, 메이크업을 또 풀로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예쁘구나. 저를 좀 꾸미고 왔는데, 예. 예. 아, 또 두 분을 보니까 또 눈이 또, 아이고, 또 어무나해졌죠. 맞아. 예. 지난번에도 광고 촬영 때문에 못 온 거잖아. 맞아. CF 촬영. CF 촬영 운 좋게. 아, 하나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영화, 노래, 댄스, 연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천재 이승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그래, 우리 승국이는 댄스까지 아주. 아, 예. 댄스가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뭐 일단 받겠습니다. 예. 네. 아, 댄스 계속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광고에서 또, 예, 댄스를, 예, 예, 신명나게 췄죠, 제가. 아이고, 네. 우리 다니엘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이 못 나오셔서 인도발 럭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 와, 형이 럭키도 나왔구나. 텐션이 장난 아니던데. 아, 예, 저도, 예, 따라가지 못해요. 아니, 그 나이 때 그 텐션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야, 저도. 그러니까. 와, 의외인데. 예. 대단해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인도 특집으로 끝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버킷리스트 특집이었다가. 맞아, 맞아.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맞아요, 맞아요. 예,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공하나 이구님이 지난달 이승국의 The Daechang 행사 다녀왔는데요. 스윗한 우리 승국님 위해서 신청곡 보냅니다. 오마이걸 돌핀. 춤도 얼마나 야무지게 춘다고요. 아, 이게 뭐예요? 이승국의 더 떼창? 아, 더 떼창이라고? 예. 거리 두기가 해제된 다음에 한 2년 반 만에 이제 팬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오. 아, 우리 승국 씨 팬? 네. 오. 한 2년 반 전에 팬미팅을 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와, 너무 설레고 기대됐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서로가 기대하는 자리여서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거를 일반 팬미팅처럼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덧붙여서 우리 모여서 거리 두기 하느라 2년 반 동안 못했던 거, 예, 해보자. 떼창을 해보자. 어허. 해서 지난 2년 동안 나왔던 히트곡인데 코로나 시기에 나오는 바람에 떼창으로 할 수가 없었던 노래들을, 어허, 한 400명이 노래방에 가서 같이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컨셉을 갖고 와서. 너무 좋다. 2년 동안 나왔던 히트곡을 제가 노래를 하는 걸 공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어허, 400명의 관객분들과 그냥 같이 노래하면서, 예, 2시간 반 뛰면서, 예, 놀았거든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렇죠. 예.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그때 이제 오마이걸 춤도 췄고. 살짝, 예, 살짝. 예. 심지어 무료 공연이었고. 아, 그쵸. 예. 또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예, 이거 막 행사를 유료로 하게 모여서. 그렇게, 때밀이 굿즈도 아주 굿즈고. 좋았다고. 와, 맞아요, 맞아요. 아, 떼창이니까. 떼창, 맞아요. 때밀이. 그래서 때머리를, 아, 이렇게 장갑처럼 손에 끼시고 이러면서, 예, 나가시는, 예, 노래하고. 아, 재밌었어요. 와. 저 컬러도 너무 오랜만이네요. 핑크 막 형광 그린 막. 와, 너무 재밌었겠다. 네. 오, 진짜 재밌었어요. 부럽네요. 진짜 진짜. 네. 좋았겠네. 김건우 씨가 다니엘 씨 나오니까 독일의 학센이 그리워지네요. 학센을 밥이랑 먹어도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승국 씨, 다니엘 씨, 두 분은 반찬 필요 없는 밥 중에 어떤 걸 즐겨 드시나요? 추천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네, 2부 때 불금의 먹방 쪽 금요일에 이제 먹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오늘 주제는 반찬이 따로 필요 없는 밥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열무 비빔밥, 뭐 전복 솥밥, 뭐 마파두부엉이밥, 뭐 너무 맛있겠다. 뭐가, 네, 있을까요? 뭐 학센도 사실 그 학센 뭐 그냥 이렇게 밥이 올려놓으면 먹으면 뭐 끝이죠. 그쵸. 너무 맛있지. 이거, 아니, 근데 이 조합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학센이랑 밥이랑,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족발이잖아요. 예, 예, 그쵸. 그래서 밥이랑 난 그 생각 못 해봤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을, 예, 것 같고. 하얀 쌀밥 위에, 예, 그 학센을 성동성동 썰어가지고 딱 놓고 파 위에, 예, 예, 툭 뿌리고. 이야. 아,
거기다가 딱 맥주 한 잔이랑 같이 옆에 딱 두고 아 끝내주는데 조합이 나오네 조합이.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주 간단히 생각했을 때 햄 썰어놓은 김치볶음밥. 그냥 그 짭짤한 맛 때문에 굳이 반찬이 없어서 어릴 때 그렇게 좀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군비지찌개요. 군비지찌개 거의 밥을 그냥 말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바뀌었다 바뀌었어. 콩비지찌개 상상도 못했어. 이야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한국 사람들도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요. 해놓으면 너무 맛있지만 너무 맛있잖아요. 콩비지 안에 성공성공 들어있는 돼지고기라든지 그 신김치. 진짜 콩비지네. 딱 간장 진짜 간장 진짜 살짝 딱 먹고 끝내버리네요. 그거 쏟아부어지면 짜니까 살짝 콩비지. 오늘도 다니엘에게 하나 배워갑니다. 아 대단해 진짜. 말만 들어도 예. 행복하네요. 예. 진짜요. 우리 다니엘은 명란 젓은 알죠? 명란. 아, 네네네. 예, 알아요. 그거 명란 솥밥도 너무 맛있잖아, 그렇지? 아, 예. 아, 그것도 맛있고. 뭐 솥밥까지도 필요 없어. 이게 하얀 밥에 그냥 명란젓 하나 딱 올려놓으면 너무 맛있고. 반찬 네. 필요 없죠, 맛있죠. 아, 오늘 콩비지가 또 압권이네. 아, 그러네요, 진짜. 아, 진짜 못 이겨. 인정합니다. 못 이겨, 우리 못 이겨. 네. 자, 백소영 씨가 예. 아니면 독일식 돈카스 슈니첼. 다니엘이 다녔던 본대학교 앞에 슈니첼 맛집이 있어요. 맞아. 그거 어떻게 아시지? 다니엘도 먹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먹어봤죠. 슈니첼? 뭔가 좀 다른 돈카스. 예. 그러니까 슈니첼은 독일에서 그렇죠. 이제 돈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이 돼지고기 위에다가 금을 뿌려서 먹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금이 비싸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더니 아까운데 해가지고 그냥 그 노란색이 나올 때까지 그냥 튀기자 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건 사실 신이틀이거든요. 예. 근데 본대학교 심지어 그 한국학과 쪽으로 약간 가면은 옆 골목에 진짜 맛있는 슈니첼 가게 있는데 와 그분이 백세영 씨가 드셨군요. 많이 오셨나 보다. 예. 다니엘도 자주 먹었어요? 아 예. 저는 아니 이게 진짜 2006년 2007년 이야기니까 이거 아직도 있나 봐요. 그 가게가. 그런가 보다. 그럼 여기다가 뭐 맥주 한 잔은 필수겠네요. 아 그럼요. 낮술 예. It's 낮술. 자, 왜 우리 이제 그 속담 중에 뭐 낮술은 뭐 부모님도 못 알아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이제 낮술이 이제 많이 이제 중독적으로 막 취하고 기분 좋다. 뭐 그 독일에는 뭐 약간 그런 거 없나요? 낮술에 대한? 아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낮술은 정말 취하려고 먹지는 않고 진짜 맛 때문에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 딱 밀맥주 한 잔 정도 딱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약간 그런 개념이 있죠. 하여튼 낮에 먹는 술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맛있죠. 자 우리 여행 갈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오늘의 주제 승국 씨가 알려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여름에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사계절 사실 언제 떠나도 너무 좋지만 특히 무더운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레포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만 느낄 수 있었던 여행 요 에피소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연은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무료인 구릴라 어플이나 조화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행 갈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 주제가 여름에 떠나는 여행 인데 두 분은 여름을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왜 야외 활동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땀 그냥 뻘뻘 흘려도 그 땀 아 더워 투덜대면서 야외 활동을 끝내고 샤워 딱 하고 나서 그 기분을 되게 좋아해서 전 여름 되게 즐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느낌적으로는 여름이 좋은데 너무 더우면 바깥에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예 여행 때 아무것도 안 하시 여름에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분이 계시고 계세요. 맞아요. 승국 씨처럼. 그래도 그냥 진짜 이열치열이다. 맞아. 그렇죠. 진짜 그 여름에 축구하고 테니스 치는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일부러 막 시원한 막 이 머리 빠개주는 막 차가운 막 맥주 한 잔 마시는 그 희열 느낀다고. 맞아요. 기분 좋다고 그러시죠. 어때요, 다리엘? 저도 정말 한국에서 그 여름 진짜 좋은 게 이제 밤에 운동하고 나서 진짜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샤워하고 밖에서 이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진짜 딱 500 한 잔. 그러면 정말 너무 좋은데. 500.
그거 너무 친데 확실히 한국, 그러니까 저는 요즘 어떤 생각하냐면은 여름 겨울은 독일이 있고 봄 가을은 한국이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은 여름 우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습하고 예. 독일은 여름이 좀 좋아요. 정말 밤 10시까지도 날이 밝아요. 그래서 밖에서 바비큐하고 겨울은 또 그런데 봄 가을은 확실히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벚꽃 요리 그 예. 놀이에다가 이제 결국 단풍도 볼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그 언제부터 우리 여름이 너무 습해져가지고. 맞아요. 와. 뭐 또 여름 스포츠 수상 스키, 스킨 스쿠버, 프리 다이빙 뭐 이런 좋죠. 분들은 네. 또 여름이 가는 건 너무 아쉽겠죠. 그렇죠. 2932님이 다니엘, 유럽 사람들은 여름 휴가 가기 위해서 1년을 일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되게 길게 휴가 가기도 하고요. 독일도 그런가요? 독일 사람들은 여름 휴가 어디로 많이 가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죠. 저희도 정말 그 여름휴가만 기다리고 독일은 법적으로 30일까지 휴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휴가를 아예 몰아서 2주에서 3주 동안 어디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위해서만 일한다고 거의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그런 느낌이 있구나. 그래서 스페인 제일 많이 가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쪽으로 제일 많이 뽑고 뭐 프랑스 같은 데도 많이 가는데 독일 사람들 정말 거의 스페인, 이탈리아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네덜란드, 덴마크 그쪽으로 많이 가고 예, 그래서 스페인 가시면 마요르카라는 섬이 있는데 약간 이건 너무 좀 우픈 얘기인데 거의 독일 식민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일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이 가요. 예, 예, 그래서 예. 5분마다 비행기 타고 그 이제 갈 수는 있고 그다음에 거기 독일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많으니까 편할까요? 네, 근데 제 사람들 너무 약간 미안할 정도로 독일 사람이 많아서 조금 그런 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이야, 대단하다. 우리도 이제 휴가를 꽤 길게 쓰죠. 쓰시는 분들은 쓰시기 시작하고 예, 예. 조금 그런 문화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예. 확실히 그렇죠. 예. 유럽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우리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뭐 유럽 사람들은 휴가가 진짜 한 달, 미국 사람들은 2주 정도, 맞아요. 예, 한국 사람 뭐 한 2, 3일, 네. 뭐 1주 뭐 그 정말 예전에 그랬는데 그게 뭐 여유도 여유지만 어떤 그 문화적인 게 좀 다르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 학업도 있고 막 이러고 맞아요. 예. 맞아요. 또 유럽에선 또 그때 당시 또 아이가 없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요. 정말 어렸을 때 너무나 그 지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 그게 너무 내가 인상적이었어.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한국 사람은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 단체로 좀 갈 수 있을 때 네. 약간 그런 교육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우리가 민간 이제 예, 외교관 되니까 예. 예를 잘 지키고 예, 예. 심지어 나이프하고 포크 사용하는 방법들도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옛날 예. 80년대. 예, 예. 예. 저도 이거 전에 들었었어요. 그 시대 여행 갔다 온 분한테 들었었어요. 그쵸. 교육 자기도 받은 적 있다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외국 가면 괜히 없던 애국심도 막 생기고 그쵸, 막 그렇잖아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기 싫고 막 그런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웃긴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뭐 네. 떠오르시는 게 있었는데 예, 예. 지금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 예 맞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네? 괜찮으면 네 노래 듣고 나서 얘기해줄게요. 네. 네. 자 아까 우리 승국 씨 팬이 신청해 주셨던 오마이걸의 돌핏 듣고 올게요. 아,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우리 승국 씨가 살짝 네. 예, 댄스를 살짝의 예. 춤 사회를 또 선보여 예, 보았습니다. 예, 예. 네. 아, 아주 러블리했어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여행갈래 첫 번째 사연. 자,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정수란 님 사연입니다. 7년 전 여름 친구들과 함께한 단양 여행이 떠오르네요. 무더운 여름 난생 처음 패러글라이딩을 경험하고자 친구들과 무작정 떠난 여행이었는데요. 친구들 중에 유독 아침 식사에 집착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부터 얘들아 내가 삶은 계란이랑 고구마랑 과자 몇 개 가져왔거든. 기차에서 무조건 계란에 고구마지. 야 생먹 올라오니까 사이다도 좀 마셔. 근데 우리 도착하자마자 패러글라이딩 타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아이 뭔 상관.
그리고 하늘 위를 나는 건데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이 필요하겠니? 일단 먹고 봐야 해. 야, 빈속에 타면 속 뒤집어진다. 자, 이래서 우리는 열심히 먹고 단양역에 도착하자마자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산에 올랐어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장소가 산 꼭대기라 차를 타고 빙빙 도는데 아, 그때부터 약간 어지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와, 하늘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패러글라이딩이지. 아, 최고다. 아, 근데 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 순순아, 넌 괜찮아? 나도 어지러워서 죽을 것 같아. 왜? 결국 우리는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내려와서 아침에 먹은 것들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아~ 여러분, 체력 보강도 좋지만 생각보다 패러글라이딩 많이 어지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사연 보내주신 정수라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사연이 있었어. 뭐, 모르셨죠, 다니엘도? 아니요. 어, 알았어요. 전 경험했습니다. 오, 정말? 전 경험했습니다. 예, 실제 어지러워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 알베르토하고 럭키 형이랑 같이 예. 타러 갔어요. 근데 저희는 저기 강원도 쪽으로 갔는데 예. 이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살짝 무섭기도 하고. 무섭지. 근데 이제 잘 타니까 뒤에 이제 파일럿이랑 같이 타잖아요. 예. 그럼 갑자기 그 파일럿이 뒤에서 좀 막 방송이기도 하니까 다니 씨 바이킹 한번 타볼래요? 막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빙빙 돌면서 내려가는 거 하시는데 예. 정말 몸이 진짜 그냥 90도로 쫙 그렇게 꺾이면서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방송이니 뭐니 아침 식사니 뭐니 그냥 강 쪽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네, 다행히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네. 그래도 속이 막 올라올라 하는구나. 네, 한 30분 40분 정도 계속 그래가지고 애들이 엄청 놀렸어요. 아, 아까는 다니엘만 그랬어? 네, 저만 그랬어요. 예. 근데 저만 아, 바이킹 탔어요. 친구들도 이미 제가 그 하는 거 보고 파일럿한테 절대 그런 거 시키지 마시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만 제대로 예. 당했죠. 근데 이렇게 이분도 이제 단양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정수란 씨가. 근데 그 단양에 그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건 예. 이런 데가 하나 스팟이 유명해지면 여기서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니까 맞아요.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천에 번지점프 하는 거 있어갖고 액티비티 좋아하는 분들은 단양 제천 함께 가시기도 한다 그래요. 맞아, 맞아. 우리 승복인 못했죠? 저는 아직까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하는데 아 좋아해요? 어,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난 너무 무서워. 예. 무섭지만 약간 그런 거죠. 되게 무서울 것 같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안 돼서 못 가고 있어요. 번지 점프 해봤어요, 다니엘? 저는 네팔에서 이제 번지 점프하고 비슷한 거 캐니언 스윙이라고 해서 이제 줄이 여기 앞에 배꼽 쪽에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170m 다리에서 떨어지면 이제 줄이 펴졌을 때 타잔처럼 그 강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패러글라이딩 더 무서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 못 하시는데 저 패러글라이딩 30분 동안 계속 떠 있잖아요. 게다가 거의 1000m 높이에다가 근데 번지점핑 금방 끝나거든요. 잠깐만 짜릿하다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다는 점. 그 대신 또 반면에 패러글라이딩은 30분을 떠 있으니까 맞아. 좀 정신 차려서 인조할 수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번지점프는 내려오면 뭐했지 싶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30분을 못 즐기면 뭐 공포의 30분이겠네. 근데 이제 좀 마음을 비우고 그냥 아 이거 안전하지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이제 강원도나 단양 쪽도 그렇고 진짜 한국을 거기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진짜 그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재밌겠다. 안 돼.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 갑시다. 내가 한번 갑시다.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또 이런 거 가야죠. 아, 나 너무 가고 싶다 진짜 이거. 또 이제 먹는 거로 넘어가야죠. 맞아요. 네. 단양이 마늘로 유명하대요. 마늘로.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마늘 닭강정, 뭐 마늘 새우만두 이런 거 엄청 맛있대. 예. 맛있겠다. 그러면 다니엘은 단양도 가봤을 것 같아요. 저는 담양 가봤는데 단양을 못 가봤어요. 그 대나무의 담양은 네, 갔는데 담양은 못 가본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고 발음도 싶어요. 잘해야 되겠네. 그러죠. 담양 가주세요. 이러면 막 단양 가 있고. 여기 단양은 마늘 유명하고 담양 쪽에 이제 대통밥 그 대나무 그거에 나오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 자, 발음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네. 송은희 씨가 동강 래프팅도 있잖아요. 무섭게 출렁이는 계곡물 사이를 보트를 붙들고 내려가는데 처음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게 다 타고 내려오니까 짜릿한 맛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게 무섭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결국 끝나고는 앞장서서 한 번 더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다고. 그쵸. 이거 진짜 재밌어요. 뭐 죽네 사네 못하네 뭐 기둥 잡고 이러다가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래 뭐 이런. 꼭 괜찮은데 진짜 꼭 말씀하신 대로 죽겠다 한 친구가 막상 끝나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매력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사오님이 저도 남친이랑 래프팅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래프팅 하다 보면 중간에 장난으로 사람들 빠뜨리거든요. 아~ 근데 사람들이 절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구해주겠다고 저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저를 끌어올리다가 오려는 남친이 빠졌습니다. 자, 무거웠다고 핑계를 대는데 저는 너무 짜증나서 물속에서 서로 싸웠네요. 아이고. 이런 것도 추억이죠 사실. 그럼요. 네. 그치 근데 나는 그냥 물에 빠뜨리고 이런 장난 너무 싫어. 아, 내가 이거 공포가 있어서 그런가 봐. 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네. 싫어하는 사람한테 잘못하면은 진짜 공포기 예, 때문에 예. 이거 조심해야 돼 사실. 맞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뭐 그 눈에 마스카라도 하고 또 렌즈도 살짝 끼신 분도 있고 이래서 이거 장난 조심해야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우리 여행 갈래? 여름 여행 계속 이어집니다. 눈 앞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눈 앞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저하정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아 원의 과정 누나 원의 누나 아아 원의 과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은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이승국 씨, 다니엘 씨와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자, 두 분이 지금 손을 들어주시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여름에 즐기는 여행입니다. 사실 여름 덥고 습하고 이러지만 또 여름이니까 더 즐거운 놀이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여름만 할 수 있는 네. 이 인형 씨가 저는 뉴질랜드에서 번지점프랑 스카이다이빙을 해봤거든요. 스카이다이빙은 어떻게든 넘어가는데 번지점프는 3, 2, 1 숫자를 세는데 공포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때 뉴질랜드 여행 다녀와서 고소공포증이 생겼네요. 해내시긴 해냈는데도 그러네요. 보통은 하면서 극복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하고 나서 공포감을 자 스카이다이빙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오히려 그냥 확 떨어지니까 괜찮은 거 같나? 저도 친구한테 그 해본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거는 괜찮대요. 스카이다이빙은 비행기 이제 이륙하고 올라갈 때는 조금 공포감 있지만 한번 뛰고 나서 오히려 그냥 별로 그 감이 안 와요. 근데 번지 점프는 계속 땅이 밑에서 보이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더 약간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와, 이 차이가 좀 있구나. 와, 하고 나서 고소공포증 저 특이한 케이스 것 같아요. 번지. 저도 그때 그거 번지 점핑 했을 때 그 오전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 하고 왔어요. 그 점심 먹고 바로 뛰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아 그래도 좋은 일 하나 하고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 번지 점프. 네. 아 사실 또 번지 점프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옆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초조하잖아. 계속 원래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뛰었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계속 기다려주다가 아 해봐 해봐 막 아 이러다가 나중에 아 이제 무거우시니까 이제 내려놓으면서 아 막 이러면 그게 미안해서 아니요 제 할게요. 맞아 맞아. 아 그런 압박감에 뛰는 경우도 꽤 있겠다. 아 그렇겠다. 대부분 다 압박감에 뛰죠. 아 인정. 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이준영 씨가
저는 지난주에 울릉도 다녀왔어요. 울릉도 크루즈 여행이었는데 파도가 잔잔해서 배멀미 없었고요. 날씨가 좋아서 조상이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독도 다녀왔습니다. 독도의 꽃이 태극기를 보며 어찌나 자랑스러웠는지 울릉도 여행 강추해요. 아, 맞아요. 날씨가 좋아야지. 맞아요. 예. 맞아요. 이 바다 안 좋으면 못 가잖아요. 아, 독도에 가보셨구나. 예. 울릉도 그렇게 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6115님이 볼리비아 우유니에 가면 소금 사막이 있는데요. 여름 우기가 되면 비가 차올라 거대한 거울처럼 변한답니다. 우기인데 비가 안 와서 우유니에서 비가 오기를 몇 날 며칠 기다린 기억이 나네요. 오, 볼리비아에? 네. 여기 이 사진으로 유명한 데죠. 유명하죠. 아, 네. 맞아, 맞아. 아,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와, 너무 신비로운데요. 맞아요. 예. 와. 오. 진짜 거울처럼 위아래가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러네. 맞아요. 비비야. 아, 가봐야겠네요. 진짜. 아, 이런 데 가봐야 되는데. 주홍재님이 저는 예전에 엄마랑 둘이 여름여행으로 오키나와 갔던 적이 있어요. 저녁에 회에다가 사케 한잔할 생각으로 숙소 근처 일시집에 갔는데요. 직원분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고 메뉴를 결정하고 직원분께 주문을 했어요. 근데 직원분이 주문을 확인하시면서 토탈을? 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토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스! 라고 말하려던 찰나 엄마가 옆에서 노 토탈은 노 도다리 오케이? 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도다리로 주문이 잘못 들어간 줄 알고 급하게 노 도다리를 외치신 거죠. 순간 얼마나 웃기던지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젠부 이거잖아. 야, 그쵸. 네. 도다리 토탈을 같은 이 뜻이 맞으신 거겠죠. 네, 이 사연 맞아요. 주셨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귀여우시다. 도다리 너. 너 도다리, 너 도다리. 아니 도다리 오케이래. 토탈이 너야. 자, 오늘 주제는 여름에 즐기는 여행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 나도 오키나와 갔었어요. 예. 네, 어떠세요? 오키나와 뭐 좋았어요. 예. 오키나와가 일본의 약간 제주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맞아, 맞아. 거기 아자수도 많고 일본이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안에서도 네. 다른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오키나와는 좀 장수 오키나와에 사는 그 사람들이 제일 일본에서 장수한다는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오, 맞아요. 그런 좀 식재료도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예. 하여튼 일본 내에서 굉장히 이국적인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오키나와 그거 생각해요. 밤 과자? 보라색 밤만 나는 과자가 아, 유명한 게 있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 그래서 먹는 거 잘 모르지만 오키나와는 그거 알아요. 보라색 예. 밤 과자.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최수경님 사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습하고 더운 날씨도 좋아하고 잘 견뎌서 여름여행으로 방콕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 한국은 태국보다 더 덥고 습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방콕의 더위와 습도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옷을 입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제 머릿속 가장 큰 목표와 미션은 망고였습니다. 태국은 당시 망고가 정말 저렴해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다니엘 일단 마트 가서 망고부터 쟁이자. 우리가 또 언제 이런 망고를 실컷 먹겠어. 애플 망고도 일단 다 질러. 아니 근데 화정아,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여행은 4박 5일인데? 야, 못 먹는 게 어딨어. 난 그냥 삼시세끼 망고만 먹을 거야. 망고 너무 싸다. 이렇게 망고를 엄청 샀는데 문제는 방콕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수박 주스부터 시작해서 밀크티 빙수, 온갖 차가운 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망고 산 것도 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찬 음식만 쑤셔넣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저의 첫 방콕 여행은 첫날부터 배탈이 나서 그 맛있다는 똠얌꿍, 팟타이, 땡모반 하나도 먹지 못하고 아이고. 왔습니다. 곧 방콕 여행 다시 갈 거예요. 이번 여름엔 망고만 먹지 않고 골고루 다 먹고 올게요. 자, 최수경님 사연 보내주셨는데 재밌었어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야. 맞아요. 너무 와닿는 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싼데 거기서 너무 싸면 정말 무조건 막 맞아요. 막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 체리가 얼마나 비쌌어요. 아, 그렇죠. 근데 막 캐나다 가니까 체리가 너무 싼 거야. 오, 그러니까 막 또
그 느낌상 얼마든 체리가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막 엄청 먹고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 일단 너무 놀라운 거야. 여기서 이렇게 싸다니. 맞아요. 맞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비싸서 막 몇 알 먹고 막 이런 거 때문에 거기서 막 바가지를 이렇게 먹어들 막. 그러니까 이분이 딱 망고가 너무 비싸니까. 확실히 한국은 과일이 좀 비싼 편인 것 같기는 해요.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또 안 나는 과일들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해외 가면은 많이들 사드시더라고. 그래서 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오렌지 같은 거,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좀 요즘은 막 잘 나지만 그래도 예 막 그런 과일에 대한 게 엄청 막 맞아요. 로망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와닿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샀는데 뭐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특히 방콕은. 그러니까요. 망고 말고도 많았을 텐데 진짜. 예. 그러니까요. 최성경님이 좀 먹방 좀 찍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또 동남아 여행 가면 열대 과일값이 또 엄청 싸니까 지금이 기회하면서 두 분은 방콕 가보셨죠? 전 못 가봤어요. 저 태국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어 정말? 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오. 그래서는 또 우리 여행 갈래? 우리 여행 갈래? 우리 여행 갈래? 아 진짜 오, 너무 가보고 싶어요. 방콕은 아 그래요. 방콕은 뭐 워낙 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또 가까우니까 예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요. 또 많이 가는데 정지현 씨가 네. 전 몇 해 전 여름에 회사 동료 9명과 라오스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한적한 곳에 있는 리조트였는데 좋은 경치 뭐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속이 꽉 찼던 맛있는 바게트 빵만 생각이 나네요. 힐링의 장소였던 라오스 또 가고 싶어요. 어 라오스. 오. 오. 라오스에서 바게트 빵만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 아마 거. 여기가 좀 프랑스 식민지였었죠. 예전에. 아, 그래서 아마 그런 바게트 이런 프랑스 문화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맞아 우리가 너무 멋진 뭐 그런 풍경이나 이런 것도 기억이 나지만 가장 인상적이고 또다시 가고 싶다고 만드는 힘은 음식점, 음식입니다. 그건 맞아요. 거기 내가 또 가서 먹을 거야. 그리고 특히나 거기서밖에 못 느끼는 맛과 향이 있다면 그렇지. 그거는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그 바게트나 이런 거 그냥 바게트잖아요. 근데 그 맛을 흉내 못 내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먹고 싶은 거지. 맞아요. 재료들이 예. 살짝 다르니까 예. 그걸로 나오는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김지영 씨가 왜 여름이면 더위 피한다고 배가 체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캄보디아 여행할 때 영화 알포인트 촬영지를 1박 2일 투어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면 갑자기 그 지역에 안개가 싹 끼면서 분위기 자체가 수산해져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내가 돈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잠깐 후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크. 해가 체험. 이야 이거. 이런 걸 하시는구나. 근데 전 이런 거 좋아요. 야 젊음이다 젊음 이런 거. 저라면 이거 돈 주고 할 것 같아. 다니엘은 할 것 같아요? 돈 아니, 주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니 무서워서 억지로 지금 촬영하는 것도 짜증이 날 텐데 돈을 주고 네, 또 이런 것도 또 네. 엄청 인기가 많아서 빨리 마감되잖아. 맞아, 맞아. 저 콤포 영화도 못 봐요. 아 그런 거 애초에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래 우리 다니엘 눈빛은 콤포 영화 못 볼 눈빛이야. 너무 맑아. 맑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 아 그래 그럼 승국 씨는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저는 이런 다이나믹한 거 체험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좀 관심 있어갖고 공포 체험 이런 것도 되게 진짜 무서우면 무서워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실실되면서 그러니까 그걸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와 여길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네. 이걸 연출적으로 이렇게 했나 이런 것도 좀 즐기기도 그렇다면 하고. 그렇다면 안 무서운 거네. 그래서 가끔은 아예 그냥 안 무서워하는 경우도 그런 있고. 정신이 있다면 아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요. 왜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무서운 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것도 들어가요? 그런 거는 어릴 때 몇 번 가봤는데 약간 패턴이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역시 천재야. 아니요. 아 제가 은근히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도 즐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꼭 할 수 있으면 해요 이런 거. 너무 무서워. 놀이공원 괜찮은데 공포영화 막 이런 건 진짜 못 하겠어요. 그 황정민 씨 나오는 그거 뭐였죠? 그 아쿠마 곡성. 곡성 맞아요. 거의 그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아 진짜. 그래서 집에 가면 그 아쿠마가 막 커튼 뒤에 있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공포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게 제일 무섭지.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여기 또 깜깜하잖아. 맞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랑은 너무 달라요. 차원이다 그러죠. 근데 그
공포의 관 그런 거 있잖아. 공포의 집. 그런 거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공포의 집 같은 건.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무섭게 확 튀어나오고 막 있어요. 막 이렇게 머리 확 잡아당기고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이런 요즘은 이런 체험 말고도 방탈출 이런 데도 공포 체험 방탈출 있거든요. 진짜로 어떤 게 있냐면 네 명이 가면 둘둘 나눠요. 두 명은 어떤 방에서 눈을 감고 시작하는데 눈을 딱 떠요. 눈을 감아도 어둡고 눈을 떠도 어두워요. 왜냐면 그 방에 불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두 명을 감금해놔요. 이 두 명은 밖에 있는 두 명이 여기를 꺼내줄 때까지 그 어두운 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진짜 무서운 건 실제 우리 친구들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저 아래 개구멍 같은 게 살짝 있어갖고 글로 안에서 뭘 꺼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아래 정말 깜깜한 방에서 손 집어넣는데 밖에서 저랑 같이 있는 밖에 친구가 자꾸 얘한테 손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다니엘 장난치지 마 손 치워 손 치워 했는데 그게 아니야? 다니엘이 저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 손이야? 알바생분들이 공포 방탈출 일부러 들어서 귀신 역할을 해줘요. 그때 이런 막 소름 돋는 모먼트 뭐야 그럼 저 사람은 뭐야 막 이런 게 진짜 그렇죠. 짜릿한 느낌. 근데 그분 알바생들도 직업이 진짜 이제 극한 직업이잖아요. 왜냐면은 할 때 막 어디 예를 들면 귀신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서 사람을 놀리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경우 있어. 계속 막 실컷 맞다가 다시 누워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야? 돈 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재밌어요. 아, 전 너무 재밌습니다. 2789님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서울 근교에 있는 동굴 여행 추천드려요. 저는 작년 여름에 광명 동굴 다녀왔는데 동굴 얼마나 시원한지 긴 팔이 필수라니까요. 동굴에 물도 흐르는데 엄청 차가워서 그 물에 발 담그고 있으니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동굴. 아까 확실히 내가 공포가 있네. 난 이런 동굴 시원한 거 알고 막 이렇게 물 똑똑 떨어지고 막 아주 되게 신비롭잖아요. 근데 사람만 안 보이면 내 동굴에 갇혔다는 느낌에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러더라고. 그쵸, 그쵸. 왜 가끔 영화 보면 동굴을 막 누가 돌로 막 막아놓잖아. 동굴 맞아. 입구를. 난 그런 게 너무 무서워. 그런 공포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낮잖아요. 맞아요. 막 이게 막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그리고 그게 그렇죠. 공포감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 그 안에 물 떨어지는 소리까지 똑똑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쓰이고 그것도 미끄럽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지 않을까 막 하여튼 나는 안 돼. 그거는 싫어. 예. 예. 어때요? 동굴 이런 건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공포 그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예. 아, 두 개 비교하자면 차라리 동굴이 나아요. 차라리 동굴이 나아요. 예. 차라리 동굴이 나을 것 같아요. 동굴도 저기서 이 소리 나면 그게 공포의 집이 되는 거지. 그럼 동굴 안 들어갈래요. 조용한 동굴을 그냥 들어갈래요. 주인정님이 저는 남편과 여름휴가 때 필리핀 보라카이에 팍상한 폭포에 간 게 생각이 나요. 물 안 맞으려고 비닐도 뒤집어 썼는데 폭포 속으로 들어간 순간 자동 샤워를 하게 되더라고요. 와, 물에 그렇게 훌딱 젖은 게 얼마 만인지 폭포 소리도 너무 시원한데 몸까지 젖으니 엄청 개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배를 밀어서 직접 개울 구경시켜주는데 진짜 잊지 못할 곳이었네요. 아까는 필리핀 보라카의 팍상한 폭포야. 네. 팍상한. 네. 팍상한 폭포. 많이 상한 게 아니라 이미 팍상한. 네? 팍상한. 팍상한. 3295님이 동굴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물 떨어지는데 뭐 그만큼은 아닙니다. 아 들으시다가 근데 와. 이분은 동굴에서 근무하니까 시원은 하시겠네요. 아 그러네요. 오히려 감기 걸리고 예, 예 맞아요. 긴팔 입고 예. 자 광고 듣고요. 3589님이 승국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진짜 없던 공포증 생길 거예요. 그리고 번지 마치고 나서 다시 줄에 매달려서 올라와야 해요. 와 진짜 높다. 134m. 134m. 와. 어디야? 어디 해외 여기 어디야? 아마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미국이거나 막 이쪽인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뉴질랜드래요. 근데 뉴질랜드? 밑이 보통 바다인데
이 땅이야? 바다 강이죠? 강 위인 것 같아요. 강이죠? 아니면 계곡 같은 데가. 아, 그치? 네. 계곡이고 바닥이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치? 이거 시멘트 아니지? 아, 설마 시멘트면 그러니까. 와. 너무 무서운데? 아니 계속 이거 무섭게 하라고. 뛰어봐 뛰어봐. 와 근데 와. 꼭 시멘트 같이 나왔잖아요. 밑에 강이. 진짜요? 예. 그러니까. 와 진짜. 그거는. 와 이거 뛰기 전에 진짜. 아드레날린 폭발하겠다. 예. 여기 가보실래요? 예? 여기 가보실래요? 기회만 된다면. 예. 어 진짜? 뛸 수 있는지 아닌지 가보고 말씀드릴게요. 다르구나. 5438님이 다니엘 챕터타에서는 우리 여행 갈래? 하며 밝게 얘기하는데 TV에서는 세계 다크 투어를 시키고 이 반전 매력 덩어리 다니엘 강의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아, 오, 감사합니다. 예, 어제 그 다크 투어 예, 네. 하셨다고. 맞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다크 투어는 말 그대로 다크한데 또 우리가 어떤 그 역사의 그런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외면할 수는 없고 맞아.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투어도 예 의미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다니엘 나와서 이 원년 멤버 이런 말 알아요? 원년 네, 멤버. 네, 네, 네. 우리 다니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이렇게 원년 멤버가 이렇게 보이니까 좋네요. 아, 그래도 예. 우리 럭키 형도 많이 예. 사랑해 주세요. 예. 네. 어, 서로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또 그게 아, 있군요. 케미가 있군요. 예, 원년 이 멤버 또 다니엘이 와서 네? 네, 웰컴이고요. 네. 자, 허구하게 하늘을 달리다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다시 봐요.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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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